여러분 반갑습니다. K1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지금 진행 중인 프로젝트가 있어가지고 작업이 생각보다 좀 까다로워서 작업하는 게 많이 힘듭니다. 죄송합니다. 이번 타일은 헤링본 타일입니다, 지금. 자, 이렇습니다. 지금 타일 한 판이 이렇게 생겼어요. 모자이크 타일인데, 자, 보시게 되면은, 이게 지금 한 피스입니다. 이걸 이렇게 붙여야 되는데, 워낙에 이 쪼가리 피스 모자이크 타일이다 보니까, 컷이 너무 많아, 이런데. 지금 여기다 지금 귀퉁이 뭐 하나 찔러내야 될지는 모르겠는데, 밑에도 그렇고. 여기 마블 자리도 지금 마블 지금 문턱입니다, 이게. 문턱인데, 이렇게 또 모자이크 타일 이렇게 맞춰가지고, 쉽지가 않습니다. 이게 지금 또, 여기서 이 코너를 만나서 이쪽으로 연결해야 되고, 여기서 코너를 만나서 이쪽으로 연결해야 돼. 이게 연결 부위가 아마 매끄럽게 연결이 안될 거야, 아마. 제가 헤링본 타일을 여러 번 붙여보면은, 이게 연결 부위가 제대로 맞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최대한 붙이면서 조심할 게, 이 수직으로 잘 붙여야 되고, 이쪽 레벨도 정확하게 해야지, 그나마 이 측면 붙일 때, 그나마 그게 잘 맞을 수 있습니다. 워낙에 컷이 많기 때문에 이게 또 타일이 두꺼워요. 굉장히. 그래가지고, 일일이 왜쏘가지고 다 컷했습니다. 그라인드로 컷하기에는 또 너무 시간도 오래 걸리고. 자. 오늘 한번 이거 작업하는 영상을 한번 찍어 보겠습니다. 지금 이 밑에 단 연결하고 이거 이 가향으로 컷하고 리치에 컷하고 하는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 가지고 뭐 영상을 찍지는 못했습니다. 한번 찍어 보겠습니다. 지금부터.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1입니다. 드디어 좀 난이도가 있는 샤워부스 타일잡이 끝났습니다. 자, 한번 자세히 보시겠습니다. 얼마나 난이도가 있는지. 타일은 헤링본 타일입니다. 모자이크 타일. 자, 페블스톤, 자, 모자이크 타일, 샤워팬 바닥에 이렇게 붙였고. 자, 월이 헤링본입니다. 지금 수도 컨트롤 하는 게 지금 양쪽으로 두 군데입니다. 지금 아마 한 군데는 세팅이 끝났는데 한 군데는 없는 게 보니까 아마 하나만 오다 해가지고 하나가 미싱된 것 같아요. 그래서 조립을 못한 것 같아요. 제 느낌에. 자, 그리고 샤워부스 중심 부분 월은, 자, 이 조그마한 리치 하나 있죠. 저 용도는 뭐 굳이 말 안 해도 아시겠죠? 그리고 위로 올라가서 이렇게 리치가 두 개가 있고. 자, 백사이드는 이 샤워부스 모자이크 타일하고 똑같습니다. 바닥 타일하고 같은 걸로 이 백사이드 붙였고. 자, 실링까지. 이 타일은 워낙에 컷이 많아가지고 좀 애먹었습니다. 그리고 이게 컷을 정교하게 컷을 안 하게 되면은 되게 지저분해요. 그치? 근데 제 나름 정교하게 컷 한다고 했는데 뭐 그래도 조금 지저분한 게 많이 보입니다. 그리고 이런 타일은 여기서 이렇게 지나가면서 이 이면하고 이면 연결 부위 스무스하게 연결해 넘어가는 게 핵심 포인트입니다. 이렇게. 이렇게 가서, 이렇게 가서, 이렇게 가서. 그쵸? 이렇게 삥 돌아서 이쪽 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쭉쭉 가면서 이렇게 연결되는 포인트가 중요해요. 그리고 이렇게 이쪽 측면으로 와가지고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름 지금 이면이면 코너에 이렇게 와서 이 피스가 이렇게 돌아가는 걸로 저 나름 이렇게 했거든요. 그리고 이 슈룰러는 그 100이라는 사이즈입니다. 100. 라운드 있는 슈룰러. 그리고 이렇게 문턱이 있습니다. 문턱 부분도 이렇게, 이거 그라우친이라고 애먹었습니다. 상당히 많은 양이 들어갔어요. 워낙에 그라운드라인이 많기 때문에. 자, 이렇게. 그리고 마블 실이 이렇게 올라가 있고. 자, 샤워부스 안에서 바깥쪽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시간도 오래 걸렸고 너무 컷하는데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가지고 또 이쪽면 컷하고 이리 연결돼서 나갈 때 잘 안 맞아요. 생각같이 착착 맞으면 좋은데 생각같이 안 맞습니다. 그래가지고 조금 나름 고생도 많이 했고, 자, 뭐 하여튼 우여곡절 끝에 뭐 일은 끝났습니다. 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K1이었습니다. 다음에 또 다른 아이템으로 찾아뵙겠습니다.